오케이, 계속해서 민철이가 오늘 해야 될게56 읽기 연습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이 뜻은? 너는 피곤을 느끼니? 너가 운동을 할 때.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A exercise.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물을 그들이 운동을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a lot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고요.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이름씨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만 합니다라는 말은 자, many 뒤에 올수 있는 게 many book일까요? many books일까요? many money일까요? Many, money. many books밖에 안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이름씨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book 셀수 있어 없어? 재수. book은 셀수 있는 의미를 가진 명사 이름씨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셀수 있으면 복수형이 존재하죠. 네. many의 뜻이 개수가 많은 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개수가 많다 했으니까 분명히 뒤에는 셀수 있는 녀석의 무슨 형태? 글쎄요.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했어요. money는 돈이란 뜻인데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러면 many하고 much하고 비교할 건데, 그러면 much 뒤에 올수 있는 건 much book일까? much books일까? much money일까? 이셋 중에 뭐니? much money 밖에 안 됩니다. much의 뜻은 양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양이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밖에 못 오고요. 셀수 없는 명사는 이런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돈, 머치머니. okay, 많은 책. Many books. 근데 a lot of는 상황에 따라서 many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much의 뜻으로도 쓰인다 했어. 그럼 여기에 a lot of는 many로 바꿀 수 있을까? much로 바꿀 수 있을까? 머치. Hey, 그래서 얘를 many로 바꿀 수 있는지, much로 바꿀 수 있는지는 얘를 쳐다봐야 되겠죠?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a lot of는 당연히 many people drin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people은 뭐의 복수형이야? person? person의 불규칙 복수형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eople은 book과 같은 거야? books와 같은 거야? money와 같은 거야? 뭐니? 오케이. books와 같은 거죠.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군요. books와 같은 무슨 형태라고요? 복수형이라고요. person의 복수형이 persons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어요. people이라고. 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 할때 a lot of people은 이 a lot of 대신에 뭘쓸수 있다? many people이라고 할수 있다. 오케이. 근데 a lot of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lots of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얘도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뭐지? 오케이. 왜요? 모터는 쓸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고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양의 물을. 맞습니까? 오케이. 오늘 중학교 올라가서 곧 배우게 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a lot of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 6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hen do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뜻은 언제 많은 사람들 마시니 많은 물을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까? 운동할 때 마시게 돼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should too. You should too. 의 뜻은 너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면 should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 It. You should it. Should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아 누가 더 응?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것은 하다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You should do. Do?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 이거 지우고 뭘 집어넣어도 될까? 너도 또한? 너도 또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도 또한 그렇게 해야 돼?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자, 라는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you should when 뭐라고? You should when you exercise or lots of water. 오케이, 영어 순서하고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데. should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그럼 여기에다가 when 이런 걸 집어넣겠냐? You should. 드링크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너도 운동할 때 물 많이 마셔야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이유. 자, 이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쨌든 일단 이 문장 해볼까요?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뜻은 물은 몸을 도와준다. 운동 물은 몸이 운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오케이, 뭐라고요?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요,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더니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라고 대답한 걸까? 왜 물은 왜 운동할 때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몸이 운동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왜 내가 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when I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 I drink lots of exercise? 네? Why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when I exercise? Why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when I exercis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Becau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보고 help 누구누구 그 다음 그 뒤에 하다시랍니다.
help 누구누구 하다시 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도움을 주는 녀석은 뭐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넘어가자.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무슨? 그러나 이제 특별한 사탕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특별한 사탕은 뭐 대신할 뭐를 대신할 특별한 사탕입니까? Water. 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탕이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운동할 수 있도록. 누가? 아, 특별한 사탕이 운동할 수. The body exercise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water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A special candy. A special candy helps the body exercise. 이렇게 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고요. 그러니까 글의 종류가 뭔 것 같아요? 슬슬 이쯤 되니까. 광고. 어? 광고. 그렇죠, 광고죠. 오케이,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비교하는 표현 나옵니다. It is better than water. It is better than water. 뜻은? 그것은 더 좋다. 물보다. 그것은 물보다 더 좋다고요? It은 뭐 대신했어요? Water. Water is better than water. Water is better than water. A special candy. 오케이,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는 어 말고 딴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The special cand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이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예, 애 뜻은? 무엇이 그 특별한 사탕보다 좋니? 물이 더 좋아요. 그 특별한 사탕은 무엇보다 더 좋니? 그 특별한 사탕이 뭐보다 더 좋니? 뭐 물보다 더 좋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했더니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오케이. 이제 뭐 특별하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지 What is the special features? What are the special features? 특별한 특징들이 뭔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광고글답게. 그래서 The new speedy candy keeps your body super energy. 오케이, 그래서 스페셜 캔디한테 이름이 있네요. 스페셜 캔디의 이름은? Speedy candy.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speedy candy 준다. 너의 몸에 대단한 에너지를 오케이, 그래서 사탕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공급된다. 사탕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에게? 너의 몸에게.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준다? Okay. What에게 What을 준다. 무엇에게? 몸에게. 무엇을? 슈퍼에너지를.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와우, 하나씩 빼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밖에 없네. 됐습니까? 무엇이 주니? The new speedy candy가 준다. 무엇에게 주니? 너의 몸에게 준다. 무엇을 주니? 슈퍼에너지를 준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makes you run be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best. Okay, it makes you run best. It makes you run best. Ride your bike far.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And swim best. 애 뜻은? 그것은 만든다. 그것이 만든다.
네가 빠르게 달리도록 너가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탈 수 있도록 너가 빠르게 수영할 수 있도록 오케이, okay. 이것은 뭐 되셨어요? 더 스피디 캔디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네. 슈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뭐 뛰는 것도 빠르고 자전거도 멀리까지 타고 수영도 빨리 하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뭔 이름을 넣었지? You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t makes you swim fast. Okay, 그래서 Run, ride, swim, 공통점? 하다시죠. 그래서 It makes you run. It makes you ride. It makes you swim. 됐습니까? 네. Okay, 계속해서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Okay, vitamin 안 하던가요? Vitamin 이렇게 있던가요? It also has.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Vitamin C and vitamin E.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t also has vitamin C and E.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it also have? Okay, 그래서 그것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What does it also have? What does it also have? 했더니 It also has vitamin C and E. Okay, 결국 뜻을 왜 없어졌지? 넘어가겠습니다.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Choose speedy candy.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And enjoy an active life. 내 뜻은 선택해라. Speedy candy 를 그리고 즐겨라. 활동적인 삶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무슨 시? 하다 시.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엔드를 가지고.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명령.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 두 개가 엔드로 연결됐습니다. 뭐 하고 그리고 뭐 하세요? 선택하고 즐기세요. 뭘 선택해야 되는데? What에 대한 대답. 즐겨라. 아, 무엇을 즐길까? What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다 했고요. 그리고 챙겨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너 지난 시간에 뭘 도냈더라? 저요? 어. 더런 거 없지 않아요? 어, 다 했구나. 다 했... 다 했어요. 일단... 선생님이 꼼꼼하게는 아직 못 봤는데 일단 두 개밖에 안 틀렸어. 잠깐 기다리고 있어 여기 누나 끝날 때까지. 둘이 동갑인가? 네. 몇 학년이야? 너 6학년이지? 네. 5학년이지? 네, 누나네. 아유 또 그런 것도 철저합니다. 하하하.